그냥 자연 자체를 그대로 불러온다든지, 아니면 소환을 여러 기억들을 소환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매체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작품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회화에다가 정서를 입히고, 그다음에 그림과 사물과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도 굉장히 그 청취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그리는 미술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즉흥성이에요. 제가 그 집단막이라는 소그룹을 같이 동료들하고 결성을 해서 뭐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터널 프로젝트, 뭐 폐교 프로젝트, 뭐 그런 작업을 하면서 그 현장성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 현장을 갈 때는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서류 들고 가면 전혀 안 맞잖아요. 그것처럼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상황과 사건,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순간적으로.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거를 감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만이 표현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의 감각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라고 봐요. 모였을 때 가능한 생각, 결정. 그거는 다시 얘기하면 예술가가 혼자 불가능하다. 다시 얘기하면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과 그리고 이 동시대적인 이 분위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다시 얘기하면 복잡하죠, 굉장히. 인연도 얽히고 아, 그럼요. 운도 얽히고 요번에 전시하면서 이 털을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를 이게 요새 하는 게 시작이 된게 아니고 2007년에 이미 시작이 됐었고 이제 보존성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가 다시 또 사라지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즉흥성이라는 부분들이 이 털에서 저는 제 작업의 기원이 있다고 봐요. 그 2007년서부터 인스턴트 랜드스케이프라는 주제로 해왔는데 거기에 즉흥적이다라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미술적 태도는 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또 사라질 수 있는 여건들을 작품에서 갖고 있는 것 그건 저는 너무 그 희열을 느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번 전시 제목이 이제 오리진이라는 부분을 붙여서 인스턴트 랜드스케이프의 기원이 어떻게 출발했는가 를 사실은 약간 이렇게 선언적 의미라고 보여져서 되게 불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한테는 한 번은 이렇게 좀, 한 번은 찍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이털 작업 같은 경우는 상처도 많았어요. 그 10년 전에 작업을 하고 발표할 때, 이거 보존 안 된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무반사 유리가 워낙 고가라. 아크릴 액자를 했더니 거울 효과가 나서 실패하고 그러다가 암스테르담 레지던시를 가면서 거기서 이털 작업을 보이고 현장에 있는 그 컬렉터들이 이 작품을 선호하는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훼손될 수 있는 여건들을 얘기하면 그 사람도 아니 그것 때문에 내가 소장하려고 하는데 그건 내 문제다. 그런 분위기가 여기하고 또 다른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뭔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저 스스로가. 같은 인간이지만 연차에 따라서 분명히 삶의 감정이 달라진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던 차에 안 보이던 그 중성적인 게 시간대도 보면, 해질 무렵을 사실은 굉장히 좋아해요.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다 보면, 어머니가 그때 이제 아버지 공장에서 같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늦게 퇴근하셨거든요, 두 분이. 그러면 이제 놀이터에서 이렇게 삼삼오오 있다가, 야, 밥 먹어! 그러면 누구 사라지고, 누구 사라지고, 누구 사라지고, 이제 혼자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친구랑 막 액티브하게 놀다가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고, 그때 해가 넘어가는 그 장면들은 어쨌든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시공간이었었어요. 그런데 입시미술을 한 15년을 하면서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저녁 타임을 없었어요. 15년 동안. 왜냐면 그 시간에 이제 가르쳐야 하니까. 그게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저는 그 조도가 바뀌는 그 과정을 상당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두워서 도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외갓댁이나 이렇게 농촌을 가보면 이 달빛이 밝았었을 때에 그 사물이 아주 아련하게 보이는 그 깊은 인상을 어렸을 때이두 가지, 그러니까 해질 무렵이라든가 달빛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동은 아니고 어렸을 때는, 야, 이거 참 기가 막히다, 묘하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50이 넘어서면서부터 그런 감정이 막 올라오고 이게 자꾸 이제 그림이 나오는 거죠. 어두운 분위기로. 그런데 어두운 것보다는 어두운 것 속에서 숨겨져 있는 그 깊은 맛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유화라는 물감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유화는 밝음을 추구하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베이스로 해서 밝음을 찍어내는 거죠,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밝은 지점을 향해서 가는 게 유화 재료니까 이 유화로 표현하기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안을 한 것이 흑연가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달빛은 반사가 되니까 흑연가루가 갖고 있는 반사체. 현실에 빛이 있다고 한다면 흑연가루에 부딪혀서 튕겨나가는 반사체가 있으니 이 흑연가루를 유화하고 한번 섞어보자. 그리고 미디움하고 섞어보자. 그러니까 그 지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희열을 느끼게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화가 갖고 있는 한계성, 그 밝음이 너무 떠있다든지 아무리 중탕을 시키고 무채색을 섞어도 가질 수 없는 그 깊은 맛을 알료가루라든지 흑연가루로 되 섞여서 그거를 낮춰버리고 또 다른 깊은 맛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달빛 풍경의 유사점이 나오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또 하고 싶은 작업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궁무진 다 아시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막연하게나마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작업의 환경을 계속 바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스스로하고 약속한 게 작업실을 짓지 않는다. 우리 조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큰 공간이 있어야 하고, 근데 페인팅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뭐 연필 한 자루만 가지고도 충분히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데 그만큼 가볍다라는 거죠. 회화 작가들은. 그래서 회화 작가는 이렇게 어느 위치에 스튜디오를 갖고 있느냐, 어느 공간에서 작업을 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장흥에 있는 가나뜰리 13년 있다가 작년에 이 강남으로 옮겨진 것도 사실은 제주 작업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요. 계속 숲속을 다니다 보니까, 실경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 도심에서 한번 좀 작업을 하고 싶다. 이게 뭘 하면 상대적으로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그거를 빨리 수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최소한 제가 이렇게 뭐 현실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공간을 만들고 또뭐 집을 사고 뭐 그런 여건에 신경을 쓰는 것은 안 맞는 거고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 환경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아까 얘기한 뭐 시대 분위기도 관계가 있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하고 내가 작업을 하느냐에 관계가 있는 것처럼 내가 어느 공간에서 작업을 하느냐라는 게다 같은 현장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가로수길의 작업실에 딱
나가면 바깥에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그 음주 가무가 완전히 뭐 꼭대기에 있는 지역인데 저는 그게 굉장히 작업에 도움이 많이 돼요. 여기에서 작업하다 올라가서 그 젊은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활기 있고 때로는 과감한 모습들도 보고 그런 것이 저한테 암암리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그 시각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쌓여진 복잡한 감정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신선도 우리가 냉장고에 보관을 하듯이 작가가 스스로의 신선도 설레임을 얼마나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에서 내가 작업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저한테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작업의 환경을 계속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로 한 뭐 3, 4년에 한 번은 꼭 바꿔야 한다. 그래서 내년 4월엔 다시 제주 두 번째로 지난번에 했을 때 정말 너무 고생을 했고 또 미흡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두 번째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2024년에는 시태를 이제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서 이제 그것도 이제 결국 나가서 실경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자극이 없이는 제가 힘들다. 미술을 바라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 작업의 컨셉을 어떻게 이어가고 어떻게 바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미술을 바라보고 거기서 형식을 취하는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미술의 개념이 아닌가.